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형 작가의 휴가로 김우성 PD 제가 잠시 대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동형 작가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환영 메시지도 나왔죠.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하자며 벌써 구체적 방식까지 제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뭐 정치는 부엌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불이 꺼진 줄 알았는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재난지원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확산세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살아나는가 했던 경기가 찬물을 분듯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도산에 처해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부가 재난지원소득,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혜에 대한 추경, 뭐 4차 추경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 될까? 이런 또 우려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런 문제에 따라붙는 게 재정 건전성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네. 적정한 물의 량을 계산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네. 불이 난 상황에 향해서 있는 모든 물을 부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과 집을 지키는 게 소방관의 역할이고요. 네. 재정이란 것도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메꿔내는 것이 재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난기본소득, 2차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네. 예산이 12조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임금삭감, 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월급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가게 자체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은 너무나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간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리고요. 네. 이러면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20년 본 예산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이 약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럼 합하면 4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네네. 나머지 금액은 지금 3차, 2차 추경 중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35조나 되는 3차 추경을 7월 6일 날 통과시켰는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35조나 되는 돈을 7개월 동안 집행한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억지로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다보다는 빨리 항목 조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5월 달에 느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이미 효과가 증명된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면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고통분담의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35조 3천억에 해당하는 경기회복 고용안전망 창출의 확충에 이 3차 추경의 일부도 빨리 지금 이 급한 불을 끄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도 오늘은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꾸 반복하지만 지금 불이 꺼진 줄 알은 불이 다시 타고 있습니다. 네. 불을 본 사람은 바로 불을 끄는 것이 의무이고요. 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7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 논쟁하느라고 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마련하고 가장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 집행이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빨리 활용해서 지금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경제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70% 지금 논란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지금 나온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같은 입장입니다. 앞서 제가 사실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게 정치적인 공방이나 수사로 많이 쓰여서인데요. 뭐 의원님께서 워낙 이 분야 전문가시고 또 세계은행에도 계셨습니다만 이 40%라는 재정 건전성 부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 뭐 국제기구에서는 한60% 수준까지도 안전하게 본다라는 대통령 말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요?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가한 얘기다. 한가한 주장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권 저를 비롯해서 부끄럽지만 네.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월급이 1도 줄지 않았습니다. 네.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태라 이런 논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오늘 내일 하는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정말 긴장감 없는 논의 밖에 안 됩니다. 네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네. 집이 다탄 뒤에 도대체 물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계속 이 시점과 타이밍. 이미 불이 나고 있는데 물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불 끄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지급에는 만약에 정치권이나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해도 전 국민 대상이냐? 혹은 좀 선별해서 70%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70%든 60%든 80%든 기준을 정하면 네. 이 기준이 소득 기준이냐 자산 기준이냐 놓고 하세월입니다. 아. 이거를 감당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고소득층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시고요. 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내돈 빼져서 저 사람들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 사회에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 저항을 네. 설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그 성질의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민은 주고 어떤 국민은 주지 않겠다라고 편을 가르는 순간 이것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논의들 1차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뭐 경기도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왔고요. 골목 경제도 살아났다라는 여러 기사와 또 자료들도 나온 상황인데, 이참에 기본소득 논의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쿠션이라고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와 함께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환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속한 정당의 이름도 시대 전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로 시대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 전환이 가져다 오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정규직 사람들은 월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전환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네. 일용직 노동자, 매일의 매출에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는 분은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방법이 없고 네.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제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커녕 정말 한하는 아래 두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쿠션을 가짐으로써 그나마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숙제를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는 신호로서
되는 기본소득을 제한합니다. 네, 자꾸 이 기본소득 자체를 어떤 복지적인 뭐 수혜 이렇게 베푸는 정책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분수 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경제에도 지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고용안전, 고용보험을 확대했던 정책이 만약에 집행됐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1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 주는 그런 즉시적인 효과, 네네. 그리고 시장과 정서적인 효과 등이 증명이 된 것이고요. 네네. 또 저는 이것은 기본소득을 향한 논의의 차원에 있어서는 벽에 아주 분명한 금을 걷다. 이 댐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시대적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아까 불 끈다는 비유도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의제, 시대 전환이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점을 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론을 들고 나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같긴 한데 이 아젠다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점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요. 네네. 저희는 작은 배다 보니까 큰 배에서 고동소리를 울리면 저희 소리가 파묻히지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제 있었던 통합당 정책 토론회라고 할까요? 네네. 거기서 보여줬던 약간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 네. 저는 이건 기본소득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하위 50%의 국민들에게만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보편적이지 않고요. 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복지를 정리하고 네. 이거에서 남는 재원으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복지, 턱없이 부족한 복지 수준을 늘리는 복지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어쩌면 매우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 의견을 내신 유니스 의원님과 한번 1대1로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연 기본소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데 그럼 그 디테일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본질,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의원님과 미래통합당이 좀 기본소득 얘기를 이끌어가기를 저희도 기대해보면서요. 그때 한번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시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재택근무가 전환된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또 식당 주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식당에 연결되어 있는 또 식자재를 대거나 배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계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영화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이미 입었고요. 공연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조차 없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들꽃 영화제도 지금 무산이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들꽃 영화제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영화 티켓을 구매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다고요? 남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지금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저희가 선별해서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다고 드리세요. 하시면. 드리세요. 네. 네, 여러 가지 엊그저께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지금 티켓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아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네. 했고요. 티켓을 제가 좀 사서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또 막상 제가 막 그걸 홍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시국에 극장에 막 오시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어렵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촌의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곳인데요. 네.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자들을 실제로 녹근으로 다 묶어놨어요. 못 앉게 띄우게 네, 만들어놨군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가시면 50명 들어가실까 말까. 근데 저희가 보통 20명 정도. 네. 1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티켓 부스에서 박스 오피스에서 일단 조정을 좀 하고요. 네. 넘지 않게끔. 네. 가능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관객들만 모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구청에서도 나오셔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보고 이 상태로면 잘 진행하시라 이렇게 가셨는데 네.
가시자마자 네. 아, 지금 방역 3단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방역 3단계 나오면 이제 뭐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그 영화관들은 일단 휴관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어제 저녁 이후로 일단 마음은 비었습니다. 국민의 네. 생명이 먼저기 때문에 관객들의 안전이 문제고 저희가 굉장히 제가 이거 세 달 준비했거든요. 네. 네. 아,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불길이 그러니까요. 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상반기 들권 영화상이란 걸 해서 네네. 한국의 인디펜던트 영화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 네.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들 영화들을 올바르게 유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기성 영화 평론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전국 순회 상영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극 영화가 극장 하나에 걸려서 금방 없어지니까 네. 그러지 말고 영화관을 좀 순회하자 돌면서 네. 전국을 네. 서울에 몇 군데 뭐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돌면서 강릉까지 그래서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네 달의 기간을 잡고 네. 판을 짰어요. 네. 그래서 극장들하고 다 섭외를 하고 그 일정 맞추고 뭐 이런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맞춰서 했는데 8월 15일에 이런 일이 터질 줄이야. 네. 그러니까요. 뭐. 저는 영화계가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을 다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종로 3가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네. 서울극장 단성사 피카딜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단성사는 안타깝게도 없어졌어요. 네. 서울극장 아직 살아있고 피카딜이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됐죠. 근데 아직도 피카딜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피카딜이가 문을 닫았었어요. 한동안. 네. 제가 그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에게 아주 고전적인 극장 하면 피카딜이었어요. 네.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6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피카딜리가 문을 닫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피카딜리가 간신히 다시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또다시 휴관의 위기 직면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극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 극장 영화를 배급하시는 분들, 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요. 네.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 네. 다 연결되어 있고, 네. 방역 3단계로 가면 뭐 200만인가 400만의 실업자가 양산된다. 네.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영화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참 60년 영화 인생입니다. 오동진 평론가의 영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도 겪고 계실 텐데요. 들권 영화제 아직은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상영회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들꽃 영화제라고 괄호치고 글자 넣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저도 사실 이렇게 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네. 봤거든요. 이제 신촌이나 아트하우스 뭐뭐 예, 봤던 영화들도 많고요. 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런 영화 사실 네. 보고 굉장히 뭉클하고 울었던 영화인데 대단히 좋은 작품들이 재미있다고 울었어요. 네. 굉장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서 들꽃 영화상 받았던 이태원, 굿바이 네.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 이 네. 영화 유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유통은 했지만 아마 극장에서 한 이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걸렸던 영화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들꽃 영화상이나 들꽃 영화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발굴의 의미가 있는 네.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었던 작품, 대중적으로 유통망에 잘 잡히지 못했던 작품들을 발굴해서 네. 다시 한번 이 존재를 알리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태원 같은 작품은 이태원이 미군기지, 뭐 그 미군들이 사는 뭐 이런 동네니까 일종의 기지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서 살았던 여성 3대에 대한 얘기고요. 네. 다큐멘터리고 저희가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은 1950년대에 대한 얘기를 역추적한 다큐멘터리예요. 네. 역시 민들레상이라는 다큐멘터리 부분에 우수한 상을 수상했던 네. 작품인데 이 작품들은 제가 상을 운영하거나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화평론가로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네.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상영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아트하우스 몸에서 열리는 들꽃 영화제 보면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벌새,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애기, 김군. 네, 김군. 5.18 광주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윤희에게. 네. 김희애 씨가 나왔던. 윤희에게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 그럼요. 아직도 그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약 1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습니다만. 네. 저희가 보통 영화 1000만 관객, 500만 관객 이러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영화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VOD나 IPTV로도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굳이 제가 극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자기가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기 네.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예술적 지향의 태도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쪽입니다. 네. 자, 집에서 IPTV를 보시는 건요.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거고요. 극장에 가시는 거는 감동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네. 행동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3단계 격상 되느냐 네. 마느냐. 이 3단계 격상되면 아쉽지만. 저는 정부가 그 지금까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봉쇄, 일부 봉쇄를 하면서 일부 경기 부양을 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네. 노력을 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선한 의지고 네.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단계 격상 조치를 아마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이 3단계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봉쇄 조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주말까지 고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3단계 조치가 격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누군가가 최재천 교수께서인가 네. 대통령이 명령을 하셔서 모든 국민이 2주 동안 2주 동안 자기 집에서 네.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뭐랄까 좀 진단반 농담반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외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행동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스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우스갯소리 한국의 남자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의외의 효과네요. 네, 의외의 효과.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안 씻었대요. 네. 근데 저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씻고 맞습니다. 있고, 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극장에서도 잘 보시면 모든 분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극장에서 전화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것들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극장에서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만약에 재채기를 하시거나 이래도 다 그 지침대로. 처리하시고 손 항상 씻으시고 그 극장은 굉장히 방역 단계를 굉장히 다단계로 해놨습니다. 네네. 발열 체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놔서 극장은 사실은 안전한 공간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지키시는 분들이 또 좋은 관객들이 오시고 영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문화예술계 보릿고개 네. 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버텨요. 어쨌든 버텼다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소개된 이 주옥 같은 작품들 네. 이번에 막히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시 기획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영화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획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2년이나 3년 후에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독일의 그 문부상인 네. 모니카 그리터스의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요. 그 모니카 그리터스가 아주 엄청난 양의 재정적 지원을 문화계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걸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를 좀 내다보는 거죠. 네네.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지원을 해야 2, 3년 후, 4, 5년 후에 문화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4차 산업시대, 네. 로봇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업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어떤 생활지원에 대한 형태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어떤 시기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오동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극장이 문을 닫는다라는 건 극장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감독, 스텝, 극장 네. 직원, 아르바이트, 네. 식당 다 연세되는 일입니다. 좀 정부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말고 네. 영화계에 직접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계 대부분이 프리랜서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4대보험이 잘 안 되는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가 지원의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노력을 해서 35억이라는 돈을 네. 영화진흥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서 영화계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들은 기초생활자금을 네네.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청해서 8월 달에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사태에 비하면 이게 또 한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거죠. 네. 이것들이 조금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네네. 있어요. 뭐 장비를 제공한다든가 뭐 할인권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의 형태를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정부나 대통령께서 고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K컬처니 뭐 한국의 영화 자랑하지 마시고요. 영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을 네.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발언은 꼭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태를 유발한 영화계를 대표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쪽에다가. 요거는 저희가 네. 반드시 영화로 추적할 것이다. 아, 영화화 시킬 네.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아, 재밌네요. 전월과 많은 역사가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역사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전월은 방송의 뉴스가 1분 반짜리잖아요. 그렇죠, 짧아요.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담지 못하거든요. 영화 다큐멘터리나 영화 극영화가 네. 그 풍부한 뒷얘기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아. 그래서 공공히 생각해 보시면 뭐 남산의 부장들을 포함해서 네네. 많은 영화들이 70년대, 80년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요 얘기는 반드시 제가 네. 그 목사 네. 반드시 영화로 목사, 네. 네.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서 네.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화를 보려면 지금 영화계에 박수와 힘을 많이 쳐드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